여러분들, 다대기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화장을 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딱 떠올랐거든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다양하고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거는 정말 처음이어가지고 구남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구남친 이야기가 들으면 재밌잖아요. 원래 남의 연애사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정말 제 주변 친구들한테 말할 때마다 친구들 다 안 믿었어요. 야, 거짓말. 약간 이럴 정도로 다들 안 믿는 정말 제 기준에도 되게 신기했고 제 친구들조차 안 믿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20살 후반이니까 한번 말해볼게요.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전 남자친구. 근데 그 남자친구하고 몇 개월 정도 만났어요. 한 6개월? 8개월? 같이 붙어있던 적도 많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진짜 유치원생처럼 스킨십 관련해서 스킨십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봤냐면요. 진짜 솔직하게 거짓말 하나 없이 과장 하나 없이 말할게요. 전 정말 진솔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처음에 손잡기. 손잡기는 자주 했어요. 왜냐면 사람 많은 데는 인파나 이럴 때 손잡은 적 있고 그다음 껴안기를 잘한 적이 없다. 생각해보니까 껴안은 적도 잘 없네. 허그도 잘한, 그러니까 포옹도 별로 해본 적 없고요. 포옹을 언제 해봤냐? 약간 페스티벌에서? 그리고 뽀뽀! 뽀뽀 해봤어요, 여러분들. 저 28살 정다에 뽀뽀 해봤습니다. 뽀뽀를 한 8개월 사귀면서 한 20번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뽀뽀요, 여러분들. 키스 말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키스는 해봤냐? 아니요. 키스를 안 해봤어요. 키스 그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키스! 버드 키스 해봤네요. 그 쪽? 그것도 키스죠? 뽀뽀잖아요, 그니까. 아유, 저도 키스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모르겠어요. 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좀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아,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고 자기 최애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7번 이상 봤대요. 그래서 그 영화를 같이 침대에 누워서 나란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도 아무런 스킨십이 없어요. 그때는 심지어 손만 잡았어요. 근데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돈 없이도, 물질적인 거 없이도,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거 없이도 서로를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약간 슬프지만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걸 보면 자기는 항상 울었대요. 그래서 그런 거 나한테 처음 그 보여줄 때가 약간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아, 이런 게 이 사람의 모토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스킨십을 안 할지 몰랐거든요. 안 하더라고요. 저도 키스 안 좋아하고 저도 스킨십 안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친구들한테 말했는데도 친구들 다 반응이 똑같아요. 야, 너 거짓말하지 마.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걸 거짓말해서 뭐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아, 더워. 머리 좀 잡을게요, 여러분들. 덥다,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특정한 종교를 믿어요. 근데 그 한국에는 없는 종교거든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종교를 밝혀버렸네. 아무튼 한국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그 종교를 제가 쳐봤어요. 위키백과에도 쳐보고 검색을 많이 했어요. 때아닌 종교 공부를 하게 됐어요, 스케치 덕분에. 그 종교에서는 키스 이상을 하지 않... 아니, 키스도 알지. 뽀뽀 이상을 하지 않나? 그런 거 없죠. 안 나와 있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이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각 잡고. 근데 뭔가 그 사람이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저는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말해주기 전까지 안 물어보는? 그래가지고 물어볼 수 없었는데 특이하죠,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매력이 없나? 라는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별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막 오만 가지 생각 중에 든 게 뭐냐면 설마 내가 입냄새가 나나? 생각했는데 입냄새 안 나거든요. 저 치과도 이제 자주 가고 제 입냄새 관리도 빡시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입냄새가 나나? 그 사람도 입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들. 막 치열이 막 이상하고 막 그런 구강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치열인데 둘 다 키스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의아해요. 지금도 그건 몰라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물어보는 게 아, 구남친이잖아. 어떻게 물어봐. 근데 그 주변 사람한테도 어떻게 물어봐. 뭘까? 진짜 그 신념인가? 아니, 육체적인 거 없이도 사랑에 빠지는 건 뽀뽀는 왜 해? 뽀뽀는 육체인 거 아니야? 신기하죠? 여러분들의 의견, 한 줄 의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냄새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혹시 나 입냄새 나나? 또는 지금 나는 입냄새가 고민이신 분들 아니면 곧 이성친구하고 첫 키스 나도 안 해본 첫 키스는 해봤죠? 그분하고 첫 키스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부럽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막간의 짧은 광고 나갑니다. 렛츠고! 제가 여러분들 아주 작지만 입냄새 관리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캔디, 사탕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뿅! 요렇게 되게 작죠,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야. 이렇게 작고 심지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게 사탕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봤고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거 그 여러분들 그 느낌 아시죠? 그 양파랑 파김치 먹으면은 막 마늘쪽 먹으면 그 다음날, 아니 그 다음날도 막 속에서 막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아무리 양치 열심히 해도. 그때 요 테라브레스 가글하고 자면은 진짜 그나마 괜찮거든요. 효과 왔다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테라브레스에서 사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사탕. 짜잔. 우선 요 테라브레스가 미국 브랜드인데 우리는 가글은 다 알잖아요? 요 테라브레스 가글은 거의 많이 봤잖아요? 근데 테라브레스의 본토 미국에서는 요 자그만한 로젠즈 캔디가 가글보다 매출이 더 훨씬 높고 테라브레스의 베스트셀러래요,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베스트셀러는? 미국 땅덩이 완전 큰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먹어보니까 예,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로젠즈 캔디에 들어간 원료가 뭐냐면 잠부. 잠부라는 건데 근데 이 잠부가 국내 테라브레스만 사용하는 독점 원료거든요. 제가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먹어보면은 약간 특이한 허브 맛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 특이한 허브 맛이 막 역하거나 거부감 있거나 비이상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오히려 맛있어요, 여러분들. 독특한 향이랑 맛 때문에 우리의 침샘을 이렇게 막 자극해가지고 입냄새를 안 나게 해준다는 놀라운 사실. 솔직히 그 제가 침샘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침샘 보톡스를 맞으면 입냄새가 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뭐냐면 침샘에 보톡스를 맞으면 그 침샘의 역할을 더디게 해줘가지고 침이 안 나와서 입냄새가 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요 로젠디 캔디 먹으면 침이 나오는 게 막 느껴져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막 나오고 있어, 지금. 우리의 침이 그 입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에 대한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수단이라는 거 다들 아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히 입에 침이 부족할수록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입냄새가 난다는 것. 너무 마음 아프죠? 진짜 인체의 신비 아닌가요? 침은 소중해. 그리고 저도 침샘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지만 입냄새 절대 안 납니다. 이 로젠즈 캔디 덕분에. 시중에 나와있는 다른 입냄새 방지 사탕이나 껌 등은 오로지 나는 자일리톨만 들어갔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테라브레스 로젠즈 캔디는 자일리톨 당연히 들어갔죠. 자일리톨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충치 걱정은 물론 없고 충치 걱정 뚝 떨어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했던 테라브레스 로젠즈 캔디에만 사용되는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들? 잠부! 잠부까지 들어가가지고 확실히 타 제품하고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입냄새 케어에는 조그만한 요 로젠즈 캔디가 요 조그만한 캔디에 잠부까지 들어있어서 입냄새 케어에는 넘사벽인 것 같아요, 요게. 침 막 나와, 지금도. 입냄새 걱정 없음. 진짜 여기 넘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파는 테라브레스 로젠즈 캔디랑 한국 거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 미국 본사의 R&D팀하고 무려 3년 넘게 연구를 한 끝에 우리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잠부 함유량을 이렇게 더 높였거든요. 한국에서 파는 로젠즈 캔디가. 그래서 한국 로젠즈가 미국에서 파는 로젠즈보다 더 상쾌하대요, 여러분들. 나 지금 완전 상쾌하고 침이 막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 우리 한국 사람들,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마무리가 개운한 치약 좋아하잖아요. 치약 속에 개운함이 빠지면 뭔가 기분 이상하잖아요. 양치 안 한 것 같고. 마치 그런 느낌. 한국인들의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한 똑똑한 한국판 로젠즈 캔디이다. 그리고 이 로젠즈 캔디가 설탕이 안 들어간 슈가 프리에 글루텐 프리라서 걱정 부담이 절대 없지요. 요게 여러분들 올영에서만 딱 단독으로 론칭했거든요? 딱 11월 올영픽에 선정된 거라서 직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쉽게 살 수 있고 직구 복잡하잖아요. 근데 올영에 가면 아주 쉽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 11월 14일은 스페셜 오특날이라서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특별 할인가에 구매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입냄새로 골머리 썩는 분들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제일 부러운 두근두근 나의 썸녀, 썸남하고 키쥬 예정인 분들, 아니면 주변에 입냄새가 살짝 나는 지인이 있는데 이렇게 그 지인이 걱정되고 또 그 지인한테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그 지인을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말은 못하겠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도 하나 먹으면서 어? 이거 드실래요? 이거 유명한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권유를 하는, 그러면서 소중한 지인의 입냄새 케어까지 센스 있게. 여기 여러분들 다 먹고 나서 정말 입안이 너무 개운해요. 뭐 양치 다시 하고 다시 태어난 기분, 그냥 신생아 기분. 침은 우리 입속에 박테리아를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자연적인 수단. 여러분들도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으시다 그러면 올영에만 파는 이 로젠지 캔디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 당장 올영으로 뛰어갑시다. 올영으로 뛰어가거나 올영 홈페이지로 이렇게 탁탁탁탁 입냄새 걱정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의 그 컴플렉스가 입냄새. 근데 안 났는데? 사랑의 힘이었나? 근데 진짜 안 났는데? 내가 났나? 아닌데? 뭘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아실 거예요. 진짜 미스테리야. 쟤 정말 28살 인생의 미스테리. 왜일까?